정월대보름은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보름달로서 농사의 시작일이라 하여 매우 큰 명절로 여겼습니다. 대보름 전날인 음력 14일과 당일에는 여러 곳에서 새해 운수에 관한 여러 풍습들을 행했는데요. 마포구는 사라져가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2017년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개최합니다. 마포구는 지역 문화의 창달과 구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사라져가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의 보존과 계승의 일환으로 광흥당에서 2017년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개최합니다. 마포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10일 오후 1시부터 열리며 경기민요반의 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전통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마포문화원 서예반 회원들이 가훈을 써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열리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